안녕하세요. 이서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기능의학 관련되어 있는 이제 검사들을 쭉 소개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제 NK세포 활성도 검사라는 검사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로 NK, 그래서 Natural Killer, 그래서 자연살해세포라고 그렇게 한국말로는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NK세포는 이제 대표적인 면역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이런 것들이 감염이 되거나 우리 몸에 스스로 이제 어떤 그런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뭐 암세포라든지 기타 어떤 염증세포들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먼저 출현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외부에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죽이고 또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또 없애는, 사멸시키는 이제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게 NK세포고, 특히 이제 암이 발생했을 때 면역세포 중 거의 유일하게 가장 먼저 딱 발현을 해가지고 암세포를 공격하고 그것의 사멸을 유도하는 이제 그러한 세포가 NK세포입니다. 이 NK세포는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970년대에 이 세포가 발견됐어요. 그 의학자들이 여러 가지 그 면역세포라든지 백혈구 세포들을 연구해 본 결과, 백혈구 중에 이제 림프구라는 그 세포가 있는데 그 림프구 세포를 가만히 보니까 어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가지고 그런 것들을 싹 없애는 그러한 세포들을 발견한 겁니다. 그거를 총칭해서 내추럴 킬러다, 그래서 NK라는 말을 써서 NK세포가 이 70년대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쭉 연구해 본 결과 80년대에는 어떠한 이제 가설이 생겼냐면, 이 NK세포가 많을수록, 숫자가 많을수록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가설을 가지고 또 연구를 계속 하게 됐고, 이게 진짜 NK세포가 많아지면,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많아지는 거고 그 면역 기능이 좋아지는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쭉 연구를 했는데요. 1990년도에 와가지고 조금 더 이제 저 정밀한 연구를 해보니까 NK세포의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것이 얼마나 활성도로 바뀌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돼서 지금은 검사를 할 때 NK 활성도를 이제 최종적으로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NK세포를 검사할 때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NK세포수를 검사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NK세포가 얼마나 독성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게 있고, 그런데 그런 검사들은 조금 검사 방법이 조금 좀 어렵고, 그리고 검사를 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너무 수치가 달라지고 NK세포 숫자 자체가 우리 면역기능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경향, 예를 들어 뭐 골수이식을 했다든지 아주 특수하게 면역세포의 숫자 자체가 문제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닌 이상은 NK세포의 어떤 세포수나 그 독성 능력을 검사하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NK세포 활성도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몸의 면역기능의 이 레벨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NK세포의 활성도를 검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누가 있냐면, 일단 암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암치료나 이런 것들 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얼마나 NK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져 있는지, 그래서 이 암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암치료가 잘 될 것인지 라고 하는 것들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암으로 진단을 받은 분들은 좀 기본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고요. 또 가족 중에 암으로 좀 돌아가셨거나 암투병을 했던 분들이 있는 그러한 분들도, 암은 가족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만성적인 뭐 위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성적인 염증을 가지는 분들, 그런 분들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 몸에 이제 감염이 잘 된다든지 감기 잘 걸린다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또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예를 들어 뭐 어쩔 수 없이 뭐 직업상 술을 많이 드신다는 분들, 취향으로 술 많이 드시는 분들, 흡연하시는 분들, 그리고 만성적으로 피곤함이 계속 지속이 되는 분들,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 NK세포 활성도가 떨어져서 우리 몸에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또 암 발생도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가 NK세포 활성도를 좀 검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NK세포 활성도가 무조건 다 높다고 또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NK세포 활성도를 검사할 때는 마커가 있는데, 그 표지자가 있는데, 보통 인터페론 감마라고 하는 그러한 마커의 수치를 가지고 이제 이 NK세포 활성도를 측정하는데요. 이 인터페론 감마의 수치가 무조건 높다고, 즉 NK세포 활성도가 무조건 좋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건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인터페론 감마 수치가 높은 분들이, 예를 들어 뭐 그 당뇨 환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 너무 비만한 분들, 그런 분들도 인터페론 감마가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검사상으로 NK 활성도가 막 엄청나게 숫자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내가 무조건 좋구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의사들이 검사하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처음에 검사를 할 때는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단독으로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대사에 문제가 있는지를 같이 처음 검사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NK세포가 잘 활성이 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할 때는 단독으로 이제 NK세포 검사만 해서 잘 조절되고 있는지를 봅니다. 다만 이제 NK세포의 검사는 이게 지금 수치가 뭐 엄청 높느냐 이거를 이제 보는 목적이 아니고 이게 얼마나 낮아져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염증이 있는지 실제로 내가 혹시 뭐 암 발생에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그러한 면역 기능이 저하된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수치들은 저희가 이제 그것을 선별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들을 의사들이 좀 전문적으로 파악을 하지만 NK세포 활성도의 검사의 목적은 내가 이 NK세포 활성도가 지나치게 낮아져 있지 않은지 낮아져 있다면 얼마나 낮아져 있는지 낮아져 있는 이유가 내가 혹시 몸에 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건지 염증이 있는 건지 스트레스가 많은 건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낮은 그 정도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좀 해보면 수치상으로는 한 250 이상을 정상으로 봅니다. 100 이하를 아주 심각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 검사와 함께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의 진찰을 해서 그 NK세포가 떨어져 있는 이유를 제가 찾아내고 그것들을 근본적으로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치료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NK세포를 우리가 임상적으로는 또 어떻게 활용하냐면 그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은요 그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를 할 때 NK세포 활성도가 너무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 자가면역 그 치료를 하는 면역제제의 그 용량을 그 조절하는 때도 요 검사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면역세포 치료라고 그래서 뭐 요즘에 많이들 치료를 하는데 암환자분들 또 아니면 면역이 굉장히 떨어진 분들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면역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금석 그런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도 NK세포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NK세포 활성도 검사는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렇게 우리가 쓰고 있고요. 우리 몸이 얼마나 면역 기능이 좋은지 그리고 면역 기능이 얼마나 지금 향상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여러 이유 때문에 면역 기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요 NK세포 활성도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기능의학에서 하는 검사들은 사실은 어느 검사를 하나만 딱 보고 진료를 하고 진단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복합적인 그러한 이제 질환들을 가지고 계시고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들을 복합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NK세포 검사, 면역세포 활성도 검사는 단독으로도 저희가 이제 하고 있지만 이것을 토대로 또 여러 가지 검사들과 함께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질병 찾아내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더 좋은 그 기능의학 검사 방법을 저희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